한밤중에 출항한 배가 새벽 바다를 가르면 제주도에 다다랐다는 신호.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. 제주항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빠져나온 대근 씨의 차가 서둘러 최종 목적지로 향합니다.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. 제주도 동쪽 끝 구좌읍. 거기서도 비포장길로 한참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곳. 아니, 설마 저기로 간다고요? 그냥 여기는 완전 생 야생인데. 여기서부터는 차에서 내려 10분을 더 걸어가야 한대요. 아이고. 무려 13시간 만에 제주 땅을 밟는 말 오총사와 말똥 모녀. 이 길 끝에 우리들의 천국이 있답니다. 우리 생츄어리 도착. 한번 정리했는데도 이렇게 풀이 많네요. 풀의 천국이죠? 다 드세요, 이제. 여기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죠? 저희는 여기를 갖다 생츄어리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는 아파트는 못 짓고요. 여기에다가 뭐 어떤 시설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고 말들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공간이라서 제가 여기 파종해가지고 말들이 좋아하는 팔 숨고요.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. 말들의 안전을 위해 돌담도 쌓았대요. 대근 씨를 위한 거라고는 낡은 트럭과 카라반이 전부. 대근 씨가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살림살이는 단출하지만 풍경만큼은 예술입니다. 안식처에 오면 열일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네요. 그게 뭐예요? 점프. 좋았어요, 개똥이. 진드기 약 발라주기. 행복해요. 자, 너희는 이제 찐득이하고 안녕이야. 아니요, 그건 제일 중요하죠. 다음은 말들 차례. 말들의 진드기 약은 이렇게 물에 풀어서 씁니다. 아무래도 야생이 있다 보니 제일 어려운 게 찐득이예요. 워낙 저 농장 안에서만 살았으니 이런 자연에서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. 불러봐. 금방 할게요. 후딱 할게요. 할머니.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이게 피부에다 발라놓으면, 털에다 발라놓으면 피부로 흡수돼가지고 찐득이가 피를 못 빨게 한대요. 사실 말들의 제주 여행은 오늘이 처음은 아니랍니다. 계절마다 3, 4, 5 짝을 지어 데리고 왔죠.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된 첫 번째 이유, 미씨 때문이라죠. 미씨는 첫 말이었어요, 10년 전에. 그때 당시 좀 늙은, 은퇴할 때쯤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말 중에서 제일 오래된 말이고 나이도 제일 많고, 어떻게 보면 제주도도 미씨나 이런 병들고 약하고 장애 있고 어리고 그리고 임신하고 그런 약한 말들, 내가 이 친구들을 정말 마지막까지 돌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거고요. 이런 말들 위한 거니까 미씨가 되게 그런 면에서는 그런 상징인 거죠. 미씨를 자연 속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고픈 마음, 대근 씨가 제주살이를 꿈꾸는 이유입니다. 진드기 약도 다 발랐겠다. 마음 놓고 풀 좀 한번 뜯어보죠. 예? It's brunch time! 어떠십니까? 맛 좋아요? 그런 거 맛있어요? 따님은 입맛에 맞으세요? 잠깐만, 따님 쑥을 드세요?
어머, 인간 되시겠네. 가을은 역시 천고마비의 계절이죠. 그날 오후 대근 씨가 분주합니다. 아니 말들이 어차피 풀을 다 뜯어 먹을 텐데 굳이 힘들게 예초할 필요가 있나? 요? 그렇지 않나? 말들이요.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데 애들이 큰 걸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완전 다 깎는 게 아니라 밑에 먹는 풀들 있어요. 표피 식물들은 애들 좋아하거든요. 그것만 남겨놓고 좀 자르는 것도 있고 애들이 이동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대단하시네. 말을 키운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. 아니 저걸 언제 다 깎고요? 어휴야 저 내친 김에 돌담 보수까지. 아이고 놀러 온 게 아니고 일하시러 오신 거네. 일하시러. 다른 거는요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. 제가요 되게 게으르고요 안 할 때까지 참았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애들이 와서 여기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거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. 가을 맞나요? 아니 근데 그나저나 말똥이하고 개똥이 어디 있어 지금 안 보이는데? 야 개똥! 말똥! 근처에서 놀다가 부르면 곧장 달려가죠. 드디어 휴식 시간. 아이고 이제 좀 쉬는 것 같네요. 말똥이 개똥이 쓰다듬으면서 쉬면은 좀 힐링이 되겠어요. 거기에 힐링 포인트 하나 더.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? 무슨 소리요? 잘 들어보세요. 아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말 풀 뜯는 소리예요. 사각 사각 이렇게 그 소리 들으면 네, 스트레스가 풀려요. 아니 그냥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뭔가 휙 하면서. 가자. 부지런한 백은 씨. 다섯 마리 말들을 다 이끌고 이동을 합니다. 차로 가는 걸 보니까 좀 멀리 나갈 모양인데요.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가야 할 곳이 있다네요. 밤에는 쉘터에서 좀 지내고 그러려고 합니다. 말들이 야외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15분 거리에 있는 마을 축사에서 잠을 잘 거랍니다. 얘들아 도착했다. 쉘터 왔습니다. 여러분 스위트룸이 마련돼 있습니다. 비바람 막아줄 지붕에 보릿집 침대까지 이 정도면 특실 맞죠. 원래는 여기가 이제 다른 동물들 소들이 있었던 곳인데 저희 멘토 사부님가 이 공간을 좀 아이들이 쉴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신 분이죠. 소들 다 빼주시고 말들 쓰라고. 아 너무. 너무 고맙다, 그지? 영진 삼촌 보면 인사해야 돼. 아우 푹신푹신해, 삼촌. 아, 생일에 감사. 아우 냄새도 좋다. 아우 졸려. 젊은이 복 받을게요. 여기서 천천히 쉬고 내일 봐요, 친구들. 다들 꿀잠 잘 것 같죠?